특징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Could be understood. 뭐로 이해될 수 있었대요? Telling good stories야. 좋은 이야기를 말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해가 됐었대요. 자, 다시 해드릴게요. 나의 연구에서 나는 뭘 알아냈대요? 내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의 많은 특징. 어떤 특징? 그들이 봤던 영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를 말할 때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특징들이 하고 뒤로 가는 거죠. 뭐로 이해되더라? 좋은 이야기를 말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대요. 자, 이게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리스인들의 말하는 특징과 미국인들의 말하는 특징이 서로 대조되는 질문에서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본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말 동화 얘기하듯이 그냥 술술술 얘기하더래. 근데 미국인들은 그냥 좀 까칠하잖아. 원인 결과를 대면서 얘기를 하더래, 영화를 볼 때도. 그러면서 나왔던 질문이야. 근데 반면에 미국인들은 영화 얘기를 할 때도 그냥 굿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막 그 되게 깐깐하게 원인 결과를 따지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질문이 굉장히 좋아요. 왜요? 요지드 뒤에 피처즈가 있었던 걸 알아야지 깔끔하게 해석이 되거든.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10번 갑니다. If I see dog attack and panic as a child, I might become edgy around dog when I see them at different times in my life. 자, edgy란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EDGE라는 단어에 Y가 붙어서 형용사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뭐 적대적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 엣지가 끝이잖아. 끝부분. 그쵸? 그러니까 끝이 어때 좀? 대충 뾰족하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걔가 공격하는 걸 봐서 아이로서 당황을 한다면. 맞죠? 나는 나의 삶의 다른 때에 본다면. 오케이? 본다면 그 개들을 보게 된다면 dogs. 복수로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 데미 독자를 가리키겠지. 그치? 그 개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상태가 될 텐데죠. 그쵸? 내가 개가 공격하는 걸 보고 그래서 아이로서 당황한다면 내가 나의 삶의 다른 때의 개들을 볼 때 그 dogs, 개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워지고 적대적이 될 텐데. 근데 실제로는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개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질문이었던 거지. 이거 가정법이니까. 그렇죠? 오케이. 질문. 없나요? 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문법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갑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죠? 1번. 요거는 좀 어려워. 좀 설명을 해줘야 돼. 뭐냐면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죠? 당연히 이거 무슨 사실이에요? 현재 사실 추측이죠. 맞죠? 근데요, 예를요, 내가 과거 사실 추측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과거 사실 추측. 그럼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must는 뭐가 없어요?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have to를 대용으로 쓰죠. 근데 must가 have to일 때에는 무슨 뜻일 때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일 때만 쓰이지.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일 땐 쓰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시제 먼저니까 he 다음에 must를 쓰시고 얘를 한시제 먼저로 표시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죠. 과거는 못 내려오지.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근데 방금 우리 아까 전에 뭐 배웠어? 시제 배웠지. 현재보다 한시제 먼저는 뭐가 있어요? have pp가 있으니까 이걸 써주면 끝나요. 그러면 얘는 과거 사실 추측이 되고 그가 거짓말쟁이였었음에 틀림이 없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배우냐면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사실 추측은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해줘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써서 과거 사실 추측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어떤 지문 있지? 지문에서 독해 지문에서 couldn't B를 보고요. 어디서는요? Can't have been을 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문법을 배웠잖아요. 해석할 때 어떤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뭐겠어요? 가능이죠. 가능. 얘는요. 추측인 거야. 이해되지? 얘는 무조건 뭐뭐였었을 리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그냥 뭐로 해석하시면 돼요? 강한 부정적인 추측을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문법은 왜 한다고요? 독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가능이죠. 가능. 가능. 근데 얘는 추측으로 가는 거죠. 부정적인 추측.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다면 1번이 왜 틀렸는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요? I'll, 뭐? I'll then the roofer and his team
hope that DNA analysis will pinpoint the origin of this isolated region's inhabitants. 알덴데르프와 그의 팀은요, 뭘 희망하고 있대요? DNA 분석이 이러한 고립되어졌던 지역의 거주민들의 기원을 아마 핀포인트, 정확히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거주자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티벳 고원이나 남쪽 지방으로부터 이주를 해왔던 사람이래요. 그럼 이미 판가름이 나죠. 이 사람들은 알덴데르퍼? 이 사람이 뭐 하기 전에? 이미 연구를 하기 전에 이 티벳 고원에 이주를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현재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난 시제겠죠. 그러면 may migrate가 아니고 may have migrated 이렇게 해줘야죠. 그렇죠? may have migrated. 이주하다. 그렇죠? 그래서 may have pp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may have migrated. 이렇게. 요게 답이었던 거지. 이거. 이게 답이었었고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2번 갑니다. 2번은 아까 풀었었죠. 잠깐. 뭐? which를 어떻게 바꿔라? have reached. 왜? 가정법 과거 완료죠. had pp. 그러니까 뒤는 무조건 would have pp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would have reached 하셔야 됩니다. 3번 가보죠. 3번은 답이 뭐예요? hadn't. 그렇죠. 왜요? 뒷부분이 would have pp. 오케이. 4번은요? 신스가 나오네. 근데 이때 신스가 분명히 무슨 뜻이에요? 뭐뭐? 이후로죠. 신스가 뭐뭐 이후로니까 뒤에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동반이 돼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noticed가 아니고 have noticed. 오케이. have noticed. 5번 갑니다. 5번은요? 5번은요? expressing.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면서 our individuality라는 목적어를 또 목적으로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명사 자리였지. 저번 시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expressing 6번은요. which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왜 앞에 using이 뭐야? 특별하게 고안되어진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제공한대요. 앞이 이미 분사 구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낚는 문제였어. 실제로 그때. 그러니까 뭐야? day가 답이야. day.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앞이 접속사가 없었다면 그땐 답이 위치가 맞겠죠? 근데 이때 using이 있기 때문에 답이 뭐예요? 그냥 day가 들어가 줘야 돼, day. 7번은요? 7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이상하다? that, what이 나오고, 분명히 무슨 관계대명사 묻는 것 같은데, 그치?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얘 뭐예요? 명사고, 얘 동사 같은데요. 얘도 동사네? 뭔가 이상하죠? 자, 이런 구문이 나올 때 무조건 얘는 뭐로 보시면 돼요? 삽입절, 그렇지. 얘 없애면 돼. 삽입절이야.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건데 왜는 거죠? 강조하려고.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곧바로 받는 건 여기지. were favorite. 그럼 일단 동사로 시작하니까 얘는 무슨 격? 주격이죠. 그럼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또 셀렉트 선행사로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셀렉트는 뭐예요? One more likely to select. 선별하다, 선택하다란 동사죠. 그럼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What이 답이었죠. What. 그렇죠?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선택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8번은 쉽죠? 8번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 그냥 to 부정사니까 create 이래주시면 되고. 9번은요? 그치. already 이어져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이라는 완료의 의미가 있죠. 완료 시제를 동반하는 의미가 있지. 왜?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이래. 시간의 경과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경과. 그러니까 무조건 완료 시제 동반. 그러니까 have frequently consulted. 그러니까 have. 그렇죠? 10번은요? 하우죠. 맞아요. 해석상으로도 얼마나 강력하게. 구조상으로도 부사인 powerfully 해가지고 부사 꾸며야 되니까 뭐예요? 부사인 how. Okay? How powerfully such an approach.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질문. 네, 없으면은요,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